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두 번째 시간, 크루드 오일로 실전 매매하면서 본봉 매매 타이밍 강의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 0.07% 하락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자, 지금 현재 장 중에 미국 다우존스 선물 0.7 이 정도 빠졌었는데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0.3 하락, 나스닥은 한 0.48 정도 퍼센트 하락 중인데 어떤 식으로 오늘 장 반응하고 우리나라가 과연 끝까지 디커플링 될 것인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유럽 한번 잠깐 체크해 볼까요? 유럽은 핸드폰 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에서 지금 제공을 안 해주고 있어요. 유럽 약간 하락 중입니다. 0.2% 정도로 하락 중이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 주식시장이 흔들흔들하니까 안전자산인 금이 추세 돌파하면서 다시 상승 전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일은 강한 상승하던 것 무너지면서 제법 낙폭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 오늘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도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잘해야 돼요. 자, 좀 전에 봤다시피 일봉상에서 지금 여기 저점 구간을 시켜낸 모습입니다. 대략 봐도 한 618 정도 조정 받았나?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조정 받았나? 대략 618 딱 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등 나오니까 반등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강한 상승을 할지, 그러니까 반등을 강하게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추세가 무섭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30분 봉상에 보면 이중바닥 그림에서 이제 돌파 시도해냈고, 위에 장기 이동평균선은 위에 있습니다만 중기 이동평균선 정도까지는 다 만회해낸 상황이고, 그렇다면 5분봉에도 다 추세 다 돌려냈죠. 눌려주면 일단 상승 방향으로 배팅을 할 텐데 좀 조심스러워요. 뭐 어떻다? 올라가는 여기 위에 전부 저항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저항이 퍼진되어 있으니까 너무 상승 쪽으로만 마음 놓고 있어서도 안 되는 상황이고, 잘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1% 정도로 상승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하는 유튜버 몇 명 있는데요. 조금 인기 있는 유튜버요. 왜 인기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호구한날 깨지던데, 몇천씩 깨지던데, 그죠? 거꾸로 하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락하고 있는데 자꾸 매수하고요. 그죠? 반등하는데 자꾸 매도 때립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면 상승 방향을 자꾸 노려야 되는데 쫓아가기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눌림목 주고 이러면 상승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고점이라고 자꾸 매도 때려요. 그러니까 조정 받고 할 때는 좋은데 안 조정 안 받고 쭉 갈 때 여기서 다 올인 되는 겁니다. 저점 매수 저점 매수 저점 매수 했는데 푹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난리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데 야 이거 좀 애매한데 돌파를 하긴 하는데 이거 아 일단 모르겠습니다. 하나 사야 되겠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근데 30까지는 너무 범위가 좀 큰데 어쨌든 20일 깨지면 손절할 각오하고 일단 아 조금 높은 가격인데 일단 올라탔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왜냐하면 낙폭이 너무 심해요. 반등 어느 정도 아, 나올 게 충분히 있어요. 자, 66달러에서 52달러 빠졌습니다. 14달러 빠졌어요. 와, 그럼 반만 해도 7달러 아닙니까? 이 7달러 하면 59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57까지 정도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사자마자 성공하고 있죠.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가볍게 챙겨놓고 눌려주면 또 들어갑니다. 매수. 안 눌리면 그냥 패스. 눌리죠.
잠시만요. 이거 캡처를 좀 해야 됩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여기 깨졌던 저점 권역인 한 55달러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는 모양입니다. 현재 그냥 심하게 올라가지 않고 그냥 서서히 그냥 쭉 월선 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방으로 계속 한번 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쫓아갔거든요. 이 눌려주면 상당히 좀 부담되는 상황이긴 한데 물려도 추세에서 물려야 됩니다. 추세, 상승 추세 중이니까 물려도 상승 추세에서 물려야 돼요. 빠지날 구멍이라도 있어요. 여기 딱 터치하면 위로 더 올라갑니다. 터치가 아니라 뚫고 올라가면요. 여기 앞전 전저점 권역인데 여기만 강하게 돌파하면 추가 상승 가능한 구간입니다. 샀어야 되는데 4개 사가지고 좀 많이 산 경향이 있긴 하네. 지지권?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반등 나오고 있죠. 위로 뚫으면 좀 갈 수 있습니다. 뚫어라. 방송도 로딩 했고 로딩하는 동안 또 위로 반등 나오고 자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여기 뻥뻥 떨어진다고 자꾸 매도 때려요. 왜? 많이 올랐거든요. 밑에 이격 보이기 때문에 매도 자꾸 때리는데 닥터케이는 반대로 한다. 반대가 아니라 정석이 상승하고 있으면 상승 방향으로 봐야 된다. 자꾸 여기 이격 크니까 조정 받을 거 그거 노리고 하방 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결과는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조금만 딱 돌파하면 좋은데 66 자 6분 보고 계신데 추석 체크 한번 해봅시다. 1번 눌러 예이야. 참 방송 보면 배울 게 좀 충분히 있고 충분히 참고할 만한 거 많을 텐데 방송 시청률이 너무 저조해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내용이 구려요? 내용 안 구릴 텐데. 반갑습니다. 황준승님 반갑습니다. 예전에 한 번씩 뵀던 분 같습니다. 여기만 딱 올라가면 되거든. 근데 저기서 쫙 틀어막혀 있어요. 여기 딱 돌파하면, 자, 이것도 지지사항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깨졌던 저항권, 저점대가 깨지면 저항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좀 쉼없이 올라왔으니까 여기 좀 부담 가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기를 딱 뚫고 올라가면 더 랠리하거든요. 여기 있는 애들, 매도 때린 애들이 우두두둑 넘어서 위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 이런 데 물려 있는 애들. 어우, 까지네. 6개 들어가면 개 물렸습니다, 지금. 큰일 났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땡깁니다. 일단 추가 매수 한번 해봅니다. 여기 20일 지지권이에요. 물타기 아닙니다, 이거는. 야, 근데 이번에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대박 물리는 건데 추가로 더 까지버리면 50딕 가까이 빠지는 건데, 야, 그럼 너무 많이 까지는 건데.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끝났네요. 성부를 걸었는데 빠지면 많이 빠지거든요. 손실이 커질 수 있는데. 주간 이유는 빠지는데 땡겨 올렸거든요. 대번. 그래서 죽지 않겠소? 이지 않겠느냐 해서 들어갔는데 밑으로 깨면 더 많이 빠져요. 큰일 나요, 진짜. 공방이 있습니다. 공방 있는데 위로 한번 좀 치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위로 올라오면 또 내용이 또 달라집니다. 이제 빠지는 척 해가지고 밑으로 매도세가 막 몰리거든요. 근데 끌어당기면 여기 전고 좀 올라갑니다. 뚫고 그 상황이 될지 아니면 손실 날지 한번 지켜볼게요.
간난이님 반갑습니다. 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양봉을 딱 세우거든요. 강한 상승 중인데 21선 터치를 이번에 처음 했어요. 그럼 쭉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반등 넣다가 고점을 못 넘어서고 비실비실 하다가 빠져도 빠지거든요. 한번 딱 반등 넣으면 잘 빠져나와야 되겠어요 지금. 자,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봐왔습니다. 일단은 위협적인 음봉 하나 떨어졌습니다. 만 대번 끌어당기죠. 여기서 밑으로 꼬꾸라지는 게 정석이에요. 안 꼬꾸라집니다. 그것은 위로 아직까지 상승 방향을 좀 더 한번 위로 가보겠다는 세력이 좀 있는데 위로 좀 가야 닥터케이도 수익을 딱 내고 나오는데 그죠? 자, 아직까지 뭐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다. 13팅 남았어요. 13팅은 뭐 그냥 1분 안에 쭉 땡기면서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봅니다. 저기 무너지면 저 실제 커지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너무 과감하게 실었어. 10계약을 대박 다 실어가지고. 무리하게 배팅한 것 같아요 지금.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 일단 손절했습니다. 아, 근데 뭐 손절할 수도 있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a pack of wild dogs in that cipher. You sure you ready? Yeah. Okay, then go get them. 매도 주문.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돼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 매도 주문이 접수됐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힘들었습니다만 일당 50만원 벌기 해냈습니다. 59만 5천원 플러스 오늘 해냈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절하고도 수익 낼 수 있다.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그쵸? 수고 많았습니다.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